지금 안평 일직길 안동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요. 전에 없던 것이 보입니다. 이 길뿐 아니라 경북의 지방도 또는 번호 없는 샛길을 다니면은 실 영상의 오른쪽 길과 오른쪽의 울타리인데요. 저걸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결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. 이제 평팔 명진 길에서 잠시 쉴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요. 위성을 보면은 지금 막 다리를 지나칠 텐데요. 이 다리가 명진교고 이 다리 밑을 흐르는 큰 물줄기가 미천입니다.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작은 물줄기가 망월천인데요. 여기는 두 물줄기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. 작은 망월천이 그보다 큰 미천에 흘러드는 그 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. 다리 밑으로 갈 겁니다. 이 장소는 나그네가 이따금 오가며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. 이 다리 밑에서 잠시 머물러 한개비 피우곤 하는 곳인데요. 바로 여기입니다. 좀 전에 설명했던 망울천이 미천에 흘러들고 미천은 망울천을 받아들이는 그 지점에